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천생입니다. 네. 네. 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아. 예.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촬영분이 날아가서, 네.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리허설을 한번 했다는 느낌으로 더욱더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공 선생님은 혹시 네. 어린 시절에 우주를 하늘 대자뷰 같군요. 아이고. 하늘을 가고 싶다는 생각 해 보지 네. 않았냐고 물으실 거죠? 어떻게 알았죠? 어린 시절 하늘을 보면서 네. 아, 저 우주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늘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어렸을 때 우리 다 뭐 우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않나? 맞아요. 우주를 또 보라는 숙제를 내준 적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달의 위치나 달의 모양 관찰하기 숙제 이런 거 보면 네. 뭐 우주나 별을 보는 건 좋아했는데 와, 저기로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뭔가 무서워서? 그쵸. 뭐 아니 그런 상상력까지 가지 않아요 저는 보통. 아, 그래요? 네, S라서 그런가? 아, 자, 어쨌든 이런 질문을 왜 했냐. 네. 오늘은 우주를 여행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들고 네. 왔기 때문입니다. 네, 다들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옹이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작가 이름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또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지금도 서점에 약간 베스트셀러? 약간 이런 쪽에 가면 네. 이 베르베르의 책들이 아직도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도서관 가면 네. 항상 뭐가 몇 권씩 없어. 뭐 신 1, 2, 3, 6 막 이렇게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네. 이걸 뭐 제대로 좀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다시 다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소설이 정말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또 네.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팬이요? 네. 그래서 한동안 네. 누구 제일 좋아하냐, 그러니까 작가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전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제 최애 작가라고 뽑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너무 좋아했던 게 네. 처음에 신이라는 작품을 읽었었어요. 그게 네네네. 엄청 길고 많은 권수의 책이잖아요. 6권인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걸 네. 이제 친구가 정말 책을 아끼는 친구가 네. 저한테 그걸 빌려주면서 이거 훼손하면 안 된다. 아. 접어도 안 되고 이 책갈피 끼우는 거 알죠. 날개 이렇게 끼우는 네. 거. 그것도 안 된다. 아, 안 되지 안 되지. 했는데 제가 아 미처 그걸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건 괜찮다 생각했는데 책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네. 그것 때문에 한참 호되게 혼나고 정말 네. 깨끗하게 책을 빌려서 봐야겠다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했던 책인데 네네. 조심스럽게 끝까지 다가갔을 때쯤 네. 왔던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신의 결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셨으면?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제 사의 벽 허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의 벽. 뭔가 작가나 작품과 독자 사이에는 원래는 뭔가 경계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약간 그런 엔딩 아니었나?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우리였다 막 그런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기억나네.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네네. 이제 너무 재밌길래 이제 이 작가의 다른 소설은 뭐가 있을까 했는데 또 신의 이전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고 너무 재밌길래 개미도 보고 그거 말고 이제 시리즈가 아닌 한 권짜리 뭐 이런 파피옹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뭐 이런 책들을 읽고 그다음 최근까지도 네. 몇 년 전에 제3일류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부터는 안 봤던 거 같아요. 뭐 고양이 뭐 그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거 말고 진짜 재밌게 본 것들 많은데. 많죠. 네, 진짜 네.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보고 좋아할 정도로 되게 네. 좋아했던 작가분이에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던 게 이 네. 파피옹이랑 아버지들의 아버지였나요? 아. 그게 아마 이 파피옹 전으로 나왔던 게 이제 개미, 아버지, 네. 뭐 신, 뭐 파피옹 요런 순서였을 네. 거예요. 아, 그때
소설들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초창기 이후 이 번뜩이는 이 설정들이 맞아요. 야,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들의 아버지 결말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충격을 받았었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참 둘 다 재밌게 읽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작가인 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영미권에서는 이 작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 진짜요? 네. 왜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어권에서 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데 2021년 기준 기사로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총 2,300만 부의 책을 팔았대요.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맨 처음 작품 이제 개미도 200만 부 정도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넘게 팔렸었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 사람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네. 왜일 것 같아요, 공 선생님은? 일단 어딜 가나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처음 베르베르의 소설을 접했던 게 군대 안에서였는데 그 안에 그 갈색에 은색 글씨로 개미 해가지고 그 표지에 이렇게 개미 그려져 있는 거 네. 보이지 않았나요? 네, 봤어요. 그 진짜 어딜 가나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책 꽂이 있는 데도 있었고 군대에서도 있었고 대학 와서 이제 도서관 갔을 때도 있었고 하니까 아 이거 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저도 한번 처음 접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어딜 가나 있으니까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근데 왜 어딜 가나 뒀을까 우리나라에? 저 일단 저도 군대에서 처음 읽은 게 이거였거든요. 저도. 파피용? 네.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 걸 책을 봤는 찾아봤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아 네. 막 시리즈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하고 나와서도 생각이 나서 뭐 서점에 뭐가 나왔다 하면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는 데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일리가 있는 게 네. 애초에 맨 처음 데뷔작이 개미였거든요. 네.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들여왔었는데 그때 얘네가 약간 그 명품화 전략을 써가지고 네. 정말 고급스럽게 책 만들어 찍어내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뭐 비치되어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발단이었 않을까. 그래서 입소문이 타고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찾고 뭐 말씀하신 대로 보이니까 네. 계속 그렇죠. 자연스럽게 읽히는 그런 전략도 취했던 것 같고 그 개미가 일본어로 번역된 그 판을 베르나르 작가가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은 번역도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되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기 입맛대로 그냥 번역 아무렇게나 해놓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안 좋아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작가한테 연락해서 아 선생님 이거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이거 어떤 의도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자기랑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정적인 걸 더 실어볼까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개미를 번역했던 그 번역가가 네. 지금은 그 작품을 계기로 억대 연봉을 받는 번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생겼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한, 뭐 내한 행사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작년까지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네. 뭐 작년에는 저기 대통령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가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인터뷰도 했었어요. 뭐요? 차기 작품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순신 장군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다음 작품을 구상을 해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들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야 진짜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저 최고의 작가다. 네. 이런 얘기 좀 할 법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많은 작품에서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주인공들 이름이 한국 사람인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네. 한국 브랜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뭐 한국 차량이 등장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친숙하게 읽히지 않았을까. 뭐가 먼저다라고는 좀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작가의 반열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인기 있는 작가의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이제 파피옹이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목 파피옹이죠. 네. 동명의 영화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뭐 탈출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 파피옹이 불어로는 뭐 나비나 나방 뭐 그런 종류의 곤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곤충이 뭔가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나 봐요. 자, 등장인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인물 다섯 명이 나오는데 네. 자, 엘리자베트 말로리. 말로리. 네, 아주 인기 네. 있는 실력 있는 요트 경주 선수입니다. 네. 2연패, 2관왕 이런 것도 하고 엄청 쩌는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 이브 크라메르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요. 이 이제 파피옹 호의 프로젝트의 출범인이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브리엘 맥나마라. 네. 기업가이자 억만장자예요. 근데 폐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입니다. 다음은 사틴 방데르빌트. 이브 크라메르의 이제 비서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하고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이 사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은 아드리엥 바이스. 자, 생물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요.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섭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다섯 명이 풀어나가는 지구 탈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왜 탈출을 하겠느냐? 네. 그 얘기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구는 엄청나게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네. 뭐 이게 정확히 연도가 뭐 언제쯤이다라고 정확히 언급은 되지 않지만 뭐 전쟁이 끊이질 않고 기아와 전염병 뭐 생태계도 이미 작살이 나 있고 네. 사람들의 도덕의식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예요. 그런 뉴스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겁니다. YTN 틀었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네. 뭐 아들의 뭘 뺏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다 던졌습니다. 뭐 어디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나오면은 세상이 야 이제 끝물이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엘리자베트라는 그 요트 선수가 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네.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결국에. 그런데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네. 이브 크라메르인 거예요. 과학자? 네. 네. 그러니까 이브 크라메르가 엘리자베트를 쳐서 하반신 마비를 만든 거죠. 이 둘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언젠가는 작살난 지구를 탈출하고 말겠다. 오호. 라는 꿈을 꾸던 과학자였어요. 일론 머스크. 뭐 갈 거니까. 아이 사서 갈 거니까. 네. 그런 과학자. 네,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 과학자보다는 기업가에 가까우니까 또. 근데 그 사람은 또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네. 뭐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야 돼. 아. 그래서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터무니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선을 갑자기. 만들어서 사람들을 태워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겠대. 에이 뭐. 개소리 하지 말라고. 빠꾸를 계속 먹고 그렇게 살던 네. 약간 과학자 딸이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댕기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그 소식이 이 억만장자인 가브리엘 맥나마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돈 많죠? 네. 뭐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기업 뭐 이런 운영들도 다 이제 자기도 이제 손 뗄까 말까 이런 사람인데 나이도 많고 근데 폐암까지 선고받았어. 야, 이제 나 곧 죽는데 지금 이 뭐 기업, 재산 이게 뭔 소용이야.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 프로젝트 소식을 듣게 되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뭔가 꺼져가는 내 마음에 이 젊은이의 꿈이 불씨를 지폈다 해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호. 프로젝트의 이름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자,
이브가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 뭔가 지구랑 가장 흡사하고 생명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항성계의 행성까지는 제일 짧은 게 20조 킬로미터인 거예요. 20조 킬로미터? 네. 20조. 그래서 이 가브리엘과 막 토론을 합니다. 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속도로 가면 이렇게 우주에 가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어도 한 10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00년? 네. 야, 그럼 우리는 죽고 없잖아. 우린 죽고 없죠. 하지만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오케이, 딜 하게 되는데 그 1000년을 비행한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결해가지고 가서 풀려나고 뭐 그런 설정도 많잖아요. 아, 냉동인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1000년 동안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얼어 있더라도 세포가 다 파괴돼서 방법은 정말 그 안에서 인류가 우주선 안에서 살아가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회의를 하다가 아까 그 말한 아드리엥 바이스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요. 네. 여기 또 이제 밀폐 생태계 조성 전문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네. 이 사람이 왜 이런 타이틀을 얻었느냐. 네. 이전에 이런 실험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정말 외부와의 교환 없이 그 안에서 완벽히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뭐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무튼 외부에서 뭘 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우주선 안에 생태계를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브의 비서로 사틴 방데르빌트가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데르빌트가 정말 한 게 많아요. 뭐 옆에서 뭐 푸닥거리도 다 잘 해주고 그런 와중에 이 방데르빌트가 아까 사고 났던 엘리자베트 있잖아요. 이 사람을 섭외를 해와요. 왜냐하면은 우주선인데 약간 돛을 펴서 배처럼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거든. 그러면은 항해를 잘하는 사람이 우주선을 또 잘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브가 보기에는 이 사람만한 항해사가 없는 거야. 엄청난 요트 선수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뭐 몸은 이만해져 있고 네. 뭐 멘탈은 이미 가루가 돼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도 마음이 아팠겠죠. 뭐 자기가 사고를 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속죄하는 마음 반 혹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 반 해서 그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해서 방데르빌트가 엘리자베트를 섭외를 해오게 됩니다.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나 가긴 가는데 저 새끼 얼굴 안 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많이 주고받는데 결국 데려오게 돼요. 항해사가 되기로 마음먹네요. 네. 그래서 결국 회의 이 다섯 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죠. 이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별로 떠날 인류들을 모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막 1000명 한 2000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1000년 동안 항해를 해서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남기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숫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14만 4천 명의 인원을 뽑기로 해요. 14만 4천 명.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지 않습니까? 왜 14만 4천 명이죠? 그 등장인물 이름들 보면은 네. 대부분 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막 특정 맞아요. 종교에서 엘리자베트는 잘 모르겠고 이브, 가브리엘, 사탄 이런 거는 약간 기독교에 사틴이죠. 뭐 어쨌거나 그런 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를 많이 가져온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좀 재밌게 표현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인원을 뽑는 거군요. 네. 여담이지만 좀 극단적인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 책도 읽지 말라 그랬대요. 아, 진짜요? 예전에 갈매기의 꿈처럼.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이 책도 이런 이 사람의 책들도 대부분 이런 게 많거든. 또. 그래서 좀 많이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인원 선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자, 각자 이제 어떠한 조건들을 내세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내세우게 되는데 아... 자, 그 조건 7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공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 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하는 능력. 네. 두 번째, 사회성.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능력. 네. 세 번째, 동기부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의지. 넷째, 건강. 다섯째, 젊음. 여섯째, 가족이라는 구속 요소가 없을 것. 네. 일곱째,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가지 기준을 통해서 네. 이제 사람들을 앞으로 뽑아야겠다. 14만 4천 명을.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공 선생님께 제가 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 만약에 공 선생님이라면 네.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공고문이 딱 떴어. 어. 지원할 건지 말 건지? 네. 하죠. 망설임 없이 네. 하죠. 하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먹어도 고. 아,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이게 처음에 소설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지구가 황폐해졌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막다른 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당연히 갈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네. 망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지금의 상황이 너무 네. 좋고 뭐 약간 지상 낙원의 삶이야.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걸 거냐 하면 안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겠죠. 뭐 이미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전쟁도 일어나고 도덕적 가치도 사라지고 뭐 기후 변화와 기근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똑같은 조건에서 네. 단순한 개척자의 길을 걷는 건 별로일 수 있겠지만 네. 네, 여기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을 버리고 떠나는 거는 망설임이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좀 고민을 해봤던 게 뭐였냐면 네. 6번 때문이에요. 이 6번. 가족이라는 구속 요소가 없을 것.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면은 향수가 엄청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족도 가족 뭐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 그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버리고 떠난다는 거 사실 자체도 저는 향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가족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이모가 네.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이모가 맨날 그런 얘기 해요. 야 저기 더 저기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미국 넘어와서 네. 여기서 자리 잡고 그냥 쭉 살자.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길 가서의 생활을 상상을 해봤겠죠. 네. 생활 자체는 잘할 수 있는데 언젠가 찾아오는 내가 걷던 요 길들 그리고 뭐 집이야 뭐 이사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어쨌든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난 내가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긴 살더라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래서 혼자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나라면 이거 갈까? 안 갈 것 같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네. 미국으로 가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현재 상황 뭐 그러니까 좋은 걸 플러스라고 하고 안 좋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곳이 플러스고 미국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새로운 것도 구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한 상황이니까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당연히 저 같아도 안 가죠. 근데 이 소설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환경이 아주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 마이너스에서 이런 뭔가 개척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또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또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냥 네. 망설임도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뿌듯하잖아요. 콜럼버스잖아요. 아하. 네. 일기. 네. 신대륙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발을 아 어차피 1000년 뒤니까 그럼요. 나는 못 가겠지만 어쨌거나 네. 이 우주선에 탑승한 일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오. 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몇 살이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 당시 네. 참여할 뭐, 때. 아니 뭐 건강 젊음. 이 네. 해당이 된다면 네. 저도 고민을 해볼 만하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이번에는 참가자가 아닌 네. 모집자로서의 입장이 네. 궁금해졌습니다. 아. 자, 만약에 네. 우리 공 선생님이 여기 멤버들과 네.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네. 공 선생 이렇게 네. 있다고 해요. 2부의 친구.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좀 내세우고 싶은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해서 네네네. 저는 소통. 소통? 소통 능력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있었던 사회성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밀폐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밀폐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자율성을 갖고 있고 사회성도 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소통이 안 돼. 이러면은 사실 그 생태계는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볼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여기 나온 7가지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고 되게 강한 주장을 여기시거나 아하. 뭐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야 뭔 소리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이게 짱이야 어떻게 보면 독재자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율성과 사회성이 있다고 한들 저는 좀 사회를 망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쓰여있는 사회성은 또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따로 네. 개인과 집단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런 거고 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성은 또 개인과 개인의 어떠한 소통이 일어나느냐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장치님은요? 저요? 네. 저는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8번 네. 저는 수천연 비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이죠? 수천연 비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올 때 네. 올 때 하나씩 들고 와라. 아... 그럼 그 우주선 안에 비누가 14만 4천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평생 써도 됩니다. 14만 4천 개로. 네. 그래서 네. 최소한 우리가 네. 뭐 먹을 거 주고 니네 살 곳 마련해 주니까 네. 니네는 적어도 비누는 좀 들고 와라. 라고 해서 네. 수천연 비누를 좀 가져와라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되게 밀폐된 닫힌 개잖아요. 네. 거기서 정말 안 좋은 화학 약품 이런 거 쓰면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깨끗한 비누를 쓰면은 앞으로 천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결도 유지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주 갈 일 있으시다, 뭐 마지막 네. 희망 프로젝트 참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수천년 비누 꼭 사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수천연 비누 검색하시면요. 또 다량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많이 사면 또 싸게 해주시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 꼭 사서 우주선에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천연 비누였습니다. 7가지 다 있는데 네. 비누 안 가져왔어? 몰라. 좀 억울하긴 해. 애초에 면접 기회도 안 올걸? 빨리 사셔야겠네요. 그거 있잖아요. 애초에 네. 갈 때 수험표나 신분증 안 갖고 오면 그냥 앞에서 바꾸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비누 이렇게 딱 띡 찍고. 비누 네, 그런 것도. 그때는 네. 그럴 수 있겠지. 먼 미래니까. 그쵸. 네. 지구가 뭐 날아갈 때쯤이니까 아주 엄청 오래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근데 뭐 물어보신 거 대답하자면은. 네. 저 그 소통 이야기 하니까 떠올랐던 건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중에 말. 말? 네. 말을 서로 좀 해서 네. 그러니까 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은 뭐 다 갖고 있어. 근데 알고 그렇게 그렇게 뭐 이러면은 왜요? 왜요? 아, 면접 때 걸러질라나? 아, 특별한 재주가 있으시네요. 아, 그래. 네. 아니, 막 이러면서 아니요, 저는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애초에 탈 생각도 전 안 해봐가지고 뭐 누굴 뽑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적게 해서 공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음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무려 17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누 없는 사람 빼고 네. 뭐 누구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14만 4천 명을 결국에 선별을 완료를 해요.
네, 뭐 빼고 빼니까 어떻게 딱 14만 4천 명이 되더라. 힘들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 170만 네. 명을 면접을 봐? 그러니까요. 물론 여기는 뭐 그 선발 인원들이 뭐 몇천 명이 들러붙어서 이제 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뭐 했다고 나오는데 야, 근데 14만 4천 명을 또 한 군데 모아놓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인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작은 도시의 총 인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14만 명 정도면. 서울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했잖아요, 상암. 네. 거기 풀 관중이 6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두 배도 훨씬 많 더. 그죠, 그죠. 그 가득 차면 진짜 엄청 많던데. 어, 맞아요. 그죠. 아, 층도 엄청 높고. 뭐 외국에 있는 경기장들은 더 클 거 아니야. 아. 그 아마 이제 그라운드까지 해서 네. 사람들 꽉 채워 놓으면은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와, 그 인원이 이제 배를 타고 그럼 큰 배를 타고 우주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뭐 우주선 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나중에 돛을 펴는데 100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랬나? 네. 상상이 안 가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네. 우리나라가 55만인 그렇지 않아요? 어, 몰라요. 5만 5천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구가 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뭐 반지름이 6만 6,400km인데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뭐 하나가 지구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아, 근데 상상이 잘 안 됐는데. 그러게요. 너무 좀 이렇게 뻥튀기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선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선별을 마치자마자 막 문제가 일어나요. 네. 뭔가 세계 정부 뭐 정부들이나 네. 이제 각계 각층에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거 투명하게 뽑힌 거 맞냐? 왜 우리는 없냐? 야, 이럴 거면은 각 나라에서 몇 명씩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페미니스트들은 막 야, 남자 여자 똑같이 뽑아야지. 네. 이랬는데 남자 여자 똑같이 뽑았거든.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퇴계하고. 네. 나머지들은 막 계속 종교 집단에서는 네. 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 거기에 종교인 사제가 없는 게 말이 돼? 우리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거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뭐라해요. 막 욕을 하고 기사로 매일 매일 막 비난하고 막 뭐라 하고 그리고 막 연구 시설이나 뭐 제작 시설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네.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제작해야 되는데 시설도 네.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리하기 힘들잖아. 곳곳에서 막 테러도 일어나고 뭐 화염병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뽑아놨더니 네. 얘들이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저지랄들 하니까 얘들도 약간 동요가 일어나는 오락가락 하나 봐요. 뭐 퇴사하고 안 할래요 이러고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퇴사할 때 컴퓨터 포맷하고 나오고 막 비번 막 자기가 바꾸고 나오고 네. 그래서 막 고소당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아,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수고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뭐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진짜 하기 싫겠다. 진짜.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유엔에 이걸 환수해서 유엔 관리 하에 진행을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짜증날 거야 진짜. 그니까요. 그것도 적나라하게 여기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이게 뭐 프로젝트를 이제 몇 달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네. 뭐 무기력해지고 뭐 다들 뭐 약간 눈빛의 생기가 사라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대빵 가브리엘이 네. 네. 막 나와서 담화문도 발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결국 비난을 하고 누가 뭘 집어던지고 하길래 가브리엘도 말하다가 에휴 이러고 그냥 들어와요. 막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맞죠, 맞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방적인 비난을 한다거나.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네. 이때나 이 소설 쓸 당시나 네. 우리 사는 지금이나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인 이때나 참 인간 사는 게 똑같구나.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네. 이게 내가 못 가게 돼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가니까 쟤도 못 가게 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네. 무슨 심보죠?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아, 네. 최근에 SNS 쇼츠를 막 넘기다가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너한테 1억을 줄 거야 내가. 받을 거야? 받죠. 받을 거죠. 네. 근데 주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을 거예요. 1억을 받는 순간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100억이 쭉 들어가요. 받을 겁니까?
공주 선생님 어떻게 하셨거든요? 봤죠. 아니 이걸 뭘 고민해. 바보예요? 참나. 당연히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 나 바보예요? 진짜 웃긴 게 그 네. 쇼츠에서 한 사람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댓글도 안 받겠다 차라리.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바보들인가? 제가 행동경제를 조금 배우긴 했는데 사람이 이 정도까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상상이 안 갔는데 네. 어쨌거나 이게 다른 사람을 못 가게 할 거면 나도 안 받겠다라는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받으면 쟤도 받지 말라 이런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 네.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 좀 짜증이 나네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뜨끔한데 1억인데 아니. 그걸 주겠다는데 네. 아, 뭐 예를 들어서 거절하는 이유가 100억이 저 사람한테 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런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을 줄 필요 없다.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그런 원리처럼 그런 이유라면 그러네.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1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100억 받는다고? 절대 안 돼. 이거는 네.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무슨 심보예요? 왜냐면 나도 싫거든. 그거 왜 싫어요? 아니 1억 준다는데 왜? 아니 내가 1억을 받아서 받는 기쁨보다 그 딱 한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네. 그 사람이 100억을 받으면 네. 어떻게 행동할지가 눈에 선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얻는 괴로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단순히 그게,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걸 떠나서 그 1억이라는 돈의 가치보다 더 커요? 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앞으로도 5년 정도 노력해서 1억 벌 거야. 차라리 벌 거야 그냥.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심보라기보다 아 심보 맞나? 심보죠. 그래요? 네. 그게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했잖아 방금. 아니, 그런 상대방이 그 네. 우쭐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라는 그것과 1억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1억이 더 작다라는 게 아, 물론 사람마다 돈보다 더 중요하게 두는 가치가 있겠지만 있죠. 그 가치가 그런 꼴 보기 싫음 이런 가치라면 좀 네. 이상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뭐 명예 혹은 뭐 사회를 위해 뭐 하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1억을 안 받겠다. 네. 나는 그거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면 좀 이해가요. 예. 근데 꼴 보기 싫음 못 견디겠음. 그런 것 때문에 1억을 포기하겠다고? 오호. 불가능한데? 저는 5천만 원 줘도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긴 해요. 네. 아유 저도 공 선생님 따라서 네. 좀 그런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좀 이제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 좋겠다. 아 좋다. 좋네. 진짜 안 할 건가? 아무튼 뭐 근데 넘어갑시다. 너무 네.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막 비난하는 데는 좀 그래도 이유는 그렇죠.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뭐 공정하지 네. 못했다 나에겐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걸 호도하는 시위라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걸 공격하고 뭐 테러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나. 마음 아파하고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 생각하는 것까지 이해 가는데 그래서 쟤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너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혹은 우리가 장악하고 싶다. 네, 내가 가겠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극에 달해서 결국 이 세계 정부의 국회에서 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요. 뭐요? 허가 없이 우주로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채택이 됩니다. 아 너무 귀여운 법안이죠. 이름이 네. 허우도금. 네, 그렇죠. 허우도금법. 네. 법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래서 결국. 무장병력을 투입해요. 정부에서 탱크 네, 이런 거 탱크들을 네. 앞세워서 여기를 이제 뭐 부수거나 혹은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갖겠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겠다. 네.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 사람들도 뭐 몇 날 며칠까지 완성해서 어느 날 뜨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어느 날 갑자기 공격 소식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앞당기게 된 거예요. 앞당겨서 좀 빨리 떠야겠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네. 마무리를 짓고요. 네. 결국 그 날이 왔습니다. 뭐 병력들이 와가지고 용접기로 우주선 뜯으려 그러고 네. 막 앞에서 탱크들이 시위하고 있고 몇 발 쏴요. 또 뭐 맞기도 해. 네. 그런 와중에 출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연료가 이제 푸악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병력이 이제 한 줌에 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 주인공들은 드디어 네. 이 기나긴 프로젝트 끝에 지구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오, 드디어.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게요. 네, 여기에 제가 요약한 것 외에도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쵸. 사람들의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걸 서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룬 파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일부? 너무 재밌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네. 나면서도 네.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 봐서 네. 이런 7가지 조건이라던가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보통 사건 위주로만 접했는데 그쵸.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네.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우주선 우와 개쩔어 우주선 네, 우주 맞아요. 나가 우와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확실히 네. 뭐 사람이 어떻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격해놓아서 더 재밌는 거예요. 자 네. 앞으로 이 빠삐용호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그죠.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이 다음 이야기 이제 해드릴 거예요. 아, 궁금하다 진짜. 그죠. 네. 다음 주에 네.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네. 보는 네. 걸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피옹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